우표를 수집하거나 옛날 동전을 수집하는 분들 있으시죠? 여기 사진이나 수첩, 문서 등을 수집하고 그 수집품 하나하나에서 찾은 역사의 흔적들과 대화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콜렉터, 역사 수집가라고 말하는데요. 평범한 물건에 담긴 한국의 근현대사를 추적하는 그 과정이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박건우 컬렉터와 그의 특별한 수집품들 지금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주 진귀한 수집품들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오늘도 뭔가를 갖고 나오셨어요. 네네네. 네, 뭔가요, 이게? 이게 무슨 엽서 같습니까? 3.1운동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네. 해방 직후에 아, 네네. 네, 정확히 말하면 1946년 해방 후 1년 뒤에 네. 기념 엽서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장기 이렇게 밟히고 있고 네네. 태극기 흔들고 있죠. 네. 근데 이 해방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 네. 실제로는 태극기가 이런 태극기 없었겠죠. 그 당시엔 그랬겠죠. 네, 해방 직후니까 태극기가 없었겠죠. 네. 근데 일장기는 조금만 늦게 손만 끄면 태극기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네, 태극기는 일장기를 바꾸기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장기 재활용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소장하고 있는데 수집한 건데요. 아, 실제 당시에 쓰였던 건가요? 네. 요건데요. 아, 이렇게요. 여기 보면 파란 색깔이 조금 남아 있죠, 흔적이. 네, 네, 네. 좀 남아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이렇게 남아 있고 여기다 괴를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그렸는데 두 개는 조금 진하고 네. 두 개는 좀 소략하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급한 마음에 이걸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던 거죠. 이거 빨리 들고 나가야 네, 하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방 직후의 열기라든지 어떤 그 기쁨이 이 고스란히 이 자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그 절절했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네,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의 컬렉션을 더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역사 자료를 수집한 게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에게 묻죠. 골동품을 모으냐고. 저는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고 진귀한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수집하는 이 역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오래될 수도 있고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귀할 수도 있고 진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골동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자료는 백마정이라고 하는 정자 앞에 군인들 3명이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백마정은 백마부대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서 거기다 세운 정자입니다. 그럼 저것이 골동품일까요? 이렇게 제가 수집하는 물건들은요. 그래서 골동품이 아니라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역사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수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계기는 지금부터 꽤 오래 전에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 1학년이었고요. 제가 4월 달에 이제 강원도 양양 오산리에 답사를 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 기적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발굴이 몇 년 전에 끝난 상태여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죠. 그래서 이제 선배가 우리 후배들한테 이 유적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이 표정에서 보이다시피 좀 무료함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이제 선배들 설명을 듣고 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신석 유적지였다면 비살무늬 토기 밭편이라서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발로 모래를 이렇게 한번 쭉 훑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폭이 파편이 이제 보인 거죠. 정확히 V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누가 보더라도 피살무늬 톡이 파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손에 쥐고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만 년 전의 시간과 접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름 충격과 설레임, 충격과 흥분을 느꼈던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수집의 어떤 묘미, 수집의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첫 계기에 불과했고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수집을 하나씩 하나씩 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흥미는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1946년 9월 달에 호열자 귀향 명령서. 장상기라고 하는 전라도 무안의 농장학교 학생이 콜레라로 학교가 무기 휴교하면서 귀향 명령서를 받은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1946년도라고 한다면 저의 학사 졸업 논문이 저 시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1946년 47년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소운동위원회라든지 또는 좌우합자운동이라든지 뭐 또는 반탁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저 당시 민중들이 또 민초들이 콜레라로 저렇게 고생했다는 사실을 거의 처음 알았습니다. 나름 큰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서 또는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 배웠던 역사는 반쪽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또 하나 이제 저의 충격을 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김한기 화백이 그린 꽃장수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꽃장수 아름다운 이 꽃을 파는 이 아저씨가 있고요. 앞에 또 노점상 아주머니가 있고 텐트가 보이고 천막이 보이고 버스가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꽃장수 그림인지 알았더니 연도가 1952년도였습니다. 한국전쟁, 소위 6.25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와중에 과연 저런 꽃장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에는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들을 모아보니 이 상상이 아니라 아, 정말 저 시대 때 꽃을 파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삶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군인들 여러 명이 1953년 6.25전쟁 끝나기 한 5개월 전에 사진입니다. 진달래꽃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꽃을 한아름 안고 세 명, 네 명이 서로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전쟁터에서 꽃과 전쟁과 꽃은 어울리지 않는 상징인데 저게 저 사진 속에는 큰 무리 없이 들어가 있죠. 오른쪽 사진은 더더욱 재밌는 사진인데요. 루퍼트 넬슨이라는 한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전쟁을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군인의 탱크 속에 우연히 들어가 봤다는 거죠. 그 탱크 속에 온통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장 사진들을 제가 쭉 모으거나 아니면 책에서 보았을 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괴와 그다음에 살육과 그다음에 피난과 이런 것으로서만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있구나. 그 시대 때도 사람들은 꽃을 가지고 즐거워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팔고 이런 다양한 삶들이 전체 역사인데 저는 너무도 머릿속으로만 역사를 이해했다는 것을 수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한국 전쟁의 시대와 또 접촉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수집한 자료인데요. 재떨이 같죠. 제가 재떨이를 왜 수집했을까요?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수집을 하셨을까요? 특별해 보이는 재떨이는 아닌데. 네, 굉장히 묵직한 재떨인데요. 네.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역사의 비극이 담겨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네, 저 뒷면에 보면 105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5밀리 박격포 포탄이 6.25 전쟁 중에 많이 나왔고 그 포탄을 물자가 워낙 부족한 시대니까 이 포탄을 재활용해서 잘라가지고 제트를 만든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저 탄피, 저것들을 그 시대 민중들은 삶의 도구로 아주 슬기롭게도 저걸 받아들여서 생활 도구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이 전쟁의 도구를 일상의 도구로 변화시켜서 너무도 태연하게, 너무도 의연하게 자기 생활 도구로 변화시킨 것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놀라울 정도로 민중들은 의연했습니다. 수류탄 탄피를 이용해서 등잔을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레박입니다. 군인들이 쓰는 모자, 저걸 가지고 이제 두레박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서 나온 전선, 그 삐삐선, 피피선이라고 하는데 그 피피선을 가지고 뭐 장을 볼 때 쓰는 바구니라든지 소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썼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떨이는 단순한 제떨이가 아닌 거죠. 그 속에는 전쟁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 전쟁의 그 비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민중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단순한 제떨이가 아닌 것이죠. 그 속에 역사가 오롯이 들어있다. 그게 제가 이 제떨이를 수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사진은 돌잔치 사진입니다. 이 돌잔치 사진 속에는 어떤 역사가 들어있을까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뭐 돌상 앞에서 어린 꼬마가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이 사진을 왜 수집했냐 그러면 여기는 돈의 두 종류의 다른 상이한 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돈이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이 돈에 어떤 역사가 들어있는지 설명해 드리죠. 왼쪽에 있는 돈이 밑에 돈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돈이 위에 돈입니다. 돈을 보면 얼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돈은 왼쪽에 있다가요. 그다음에 중간으로 왔다가 오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50년대 전반기는 왼쪽에 있다가 50년대 중반에 가운데 왔다가 50년대 후반에 오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폐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좌이박, 중이박, 우이박 이렇게 부릅니다. 좌측에 있는 이승만 박사, 좌이박, 중앙에 있는 이승만 박사, 중이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저 위에 있는 저 돈의 특징이 이승만 대통령의 조상이 가운데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괘씸죄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이 돈이 접으면 접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이 접히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에 대해 격노했고 그래서 56년도에 나온 저 돈이 57년도에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 아까 돌잔치 사진 속에 들어있는 거죠. 저 두 개의 돈이 동시에 겹쳐서 존재했기 때문에 저 사진은 56년, 57년, 길어도 58년 이 정도 사이에 찍은 돌사진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돌사진 속에 돈을 통해서 그 시대를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그 시대와 저렇게 대화했던 것이죠. 자, 아나운서께서는 제가 수집한 이 사진 네. 속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학생 두 명이 나들이를 가서 기념으로 찍은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이 사진에? 이 속에 역사가 숨어 있는데 바로 저 동상입니다. 두 여인 뒤에 저 뒤에 동상이 하나 서 있죠. 저 동상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동상입니다. 남산에 아주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이승만 대통령 태어난 거, 생일, 생신, 탄신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80주년 기념으로 세운 겁니다. 뭐 몸체가 거의 한 7m 이상 되는 거대한 동상을 세웠는데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은 동상을 다 파괴해버렸죠. 철거해버렸죠. 우리들은 어떤 권력자 또는 뭐 대통령의 동상이 있었던 시절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50년대 한국은요, 북한과 남한은 그 당시 경쟁적으로 동상 세우기에 경쟁하듯이 달려들었죠. 그래서 북한은 북한대로 김일성 동상, 남한은 남한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세워가지고요, 동상의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여전히 동상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근데 우리는 동상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 동상의 시대를 정언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LP판입니다. 이 LP판에는 어떤 역사가 들어있을까요? 찾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 LP판을 수집한 이유는요, 한자가 보이는데요, 스피드 재건호라는 이름의 LP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때 재건의 구호가 아주 크게 고창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일으켰던 5.16 군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가 61년도 일어나서 63년까지 이제 우리가 군정을 2년 동안 군정을 받게 되죠. 그 기간 동안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혁명과 바로 재건입니다. 혁명, 재건. 마지막 혁명이다, 재건하자. 이런 식의 구호가 고창됐던 시기가 바로 저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면 이게 60년대 초의 상황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 다른 자료들 속에서 이걸 보면 정확히 그 시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저 위에 보면 큰 글씨가 보이죠. 재건 국민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과는 좀 다른데 재건 의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전개했던 국민운동인데요. 재건 국민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강령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 재건합시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저 시대 때는 인사말을 정부가 권장한 길을 재건합시다가 인사말입니다.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게 아니고요. 재건합시다. 이게 그 시대 인사말이었다는 거죠. 저 사진 한 장 속에는 그 재건의 시대의 그 내용이 한 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 뒤에 재건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죠. 그건 정확히 저거는 61년부터 63년 시대, 그 시대가 되고 그 밑에 있는 글씨 연도 표시를 보면 역시 그 시기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년 1월 18일로 돼 있죠. 그래서 왜 스피드 재건호라는 노래가 왜 담긴 LP판이 나왔을까? 저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 분위기가 그 LP판 속에 응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은 단순한 하나의 사물이지만 그 사물 속에는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역사의 흔적입니다.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그 모습을 후대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엽서입니다. 엽서인데요. 제목에 고관 대작의 안경이라고 돼 있는데 저 안경을 이분이 이제 왼쪽이죠. 왼쪽 손에 딱 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안경이 저 높은 벼슬아치의 저 인물이 왜 왼쪽에 자랑스럽게 안경을 저렇게 들고 있을까? 저것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경은 이 당시 뭐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에는요, 안경이 집안채 값입니다. 안경이 곧 부와 신분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명예의 상징이죠. 이 안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진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특한 안경 예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앞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은 절대 안경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안경을 쓰면 안 되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안경을 쓸 일도 쓸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법을 많이 따지는 사람들은요, 나이 아주 많은 어르신들 앞에서 안경 벗습니다. 그게 시대의 흔적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 비극적인 이야기죠. 우리 보통 세도 정치라고 말하면 순헌철, 헌종, 헌종 임금이 있는데 헌종의 부인, 왕비의 오빠가 조병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조병구라는 사람이 눈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궐에 들어와서 여동생을 만나는데 왕실 법도는 아무리 왕비의 오빠라고 하더라도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병구는 너무 편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동생에 대해서 안경을 쓰고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연히 이제 헌종이 지나다 본 거죠. 그래서 헌종이 말을 던집니다. 외척의 목에는 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던집니다. 살벌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병구가 이제 궁궐에서 나온 다음에 그날 밤새 고민합니다. 자괴감. 내가 왜 여동생 왕비 앞에서 안경을 썼을까?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조병구는 음독 자살하게 됩니다. 이게 안경이 예민한 거죠. 그래서 안경이라는 것의 의미, 역사가 그 속에 이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에피소드를 이야기 드리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 해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소위 개항을 당하죠. 그리고 일본으로 우리가 수신사가 일본으로 갑니다. 이때 수신사로 갔던 사람이 김기수이고 그 김기수가 13명의 단원들을 사절단의 일행을 데리고 일본을 갑니다. 영국의 어떤 그 기자가 캐리커찬 수신사 김기수 일행 행렬을 또인데요. 근데 일본은 그 당시 천지 개벽한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 유신을 통해서 매우 급진적인 서구화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김기수 수신사에게 변화된 일본의 모습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태워줍니다. 이미 1868년 메이지 유신 직후에 일본 도쿄에 기차가 다니죠. 그래서 일본 김기수에게 일본이 기차를 태워줍니다. 그런데 김기수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탄 김기수의 질문치고는 좀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기차 어디 있습니까? 기차를 탄 김기수가 기차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김기수라고 하는 이 인물의 머릿속에는 타는 것이라는 것의 개념은요, 말, 가마 이런 것으로만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건물 같은 데 올라선 거죠. 건물 같은 데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속에 타는 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차가 움직이자, 건물이 움직이자 김기수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또 하나 김기수를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빛의 속도입니다. 기차가 그렇게 큰 덩치의 물건이 그렇게 빨리 달리다니. 시속 20km입니다. 지금은 KTX가 300km를 넘게 달리지만 저도 20km, 25km 빨리 달리 20km, 25km거든요. 근데 그 25km, 20km만 가지고도 그 당시로서는 빛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덩치가 큰 것이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김기수는 일본의 그 발전된 문물에 대해서 그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좀 애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일본에 갈 때는 일본의 길을 주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근데 출발할 때는 우리 일본 놈들의 길을 죽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고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3명 전원 똑같은 드레스 코드로 합니다. 바로 안경입니다. 13명 전원 안경을 끼고 갔죠. 왜? 우리 조선은 더 일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안경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보면요, 김기수의 얼굴이 안경을 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애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저 당시 안경은 우리가 지금 쓰는 안경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안경을 끼고 바깥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코받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당하게 주어 주기 때문에 안경을 쓰고 축구할 수도 있고 야구할 수도 있고 농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안경은요, 바깥용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실내에서 책을 볼 때 잠시 코에 걸치는 용도의 도구였단 말이죠. 그래서 코받침도 없고요. 그리고 이 접이식으로 이 다리가 되어 있어서 뒤에 줄을 묶어서 이렇게 메고 그냥 잠시 눈에 앞에다 대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렇게 실내에서 실외에서 끼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었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마 저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이제 저 그림을 보았을 때는 그런 좀 측은한 안 됐다. 혹은 뭐랄까요? 그 시대였던 우리 조상들이 그나마 일본에서 길을 어떤 그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어떤 마음이랄까 이런 걸 다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저 속에도 저런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작은 수집품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사례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서 수집품 속에서 어떻게 진실을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왼쪽 자료가 시흥국립보통학교 제7회 졸업사진입니다. 저 사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8회 졸업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1919년 3월 달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20년 3월 달의 졸업사진입니다. 그 당시는 경기도 시흥 공립보통학교고요. 오늘날은 서울시 금천구 시흥 초등학교입니다. 유명한 기영도 시인이 졸업한 학교이죠. 그런데 저 두 개 사진을 제가 한꺼번에 수집한 게 아니고요. 7년 간격으로 수집한 겁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거죠. 왜냐하면 저 사진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왼쪽은 졸업생 수가 20명, 교사 4명, 오른쪽은 다 합쳐서 20명. 그럼 두 사진의 수가 20여 장 내외라고 한다면 그게 흘러서 19년 것이 저한테 왔고 또 7년 뒤에 또 저것이 왔을 때는 아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으로 온 것이죠. 근데 이 큰 차이가, 큰 변화가 이 사연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복장이 바뀌었죠. 교사가 칼을 차고 있고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분명히 4명의 교사가 칼을 차고 있고요. 그다음 제복을, 검정색 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1910년대 일본의 헌병 경찰 통치 또는 무단 통치를 설명할 때 가장 단적으로 그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 칼을 찬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도 3.1 운동 끝나고 나서 뒤 일장기가 크로스로 걸린 것은 동일하지만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문화 통치가 시행되면서 이 복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복과 칼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민간인 복장으로 싹 바뀌었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통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것만큼 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진 속에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그러면 왼쪽에 이 사람들 교사 4명과 오른쪽에 사람 4명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7회구나 8회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간과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교사 4명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보니까요. 네 명의 얼굴을 각각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사진인데요. 제일 위에 왼쪽에 저 사람이 교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조선인이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밑에 있는 두 사람도 모두 동일한 사람인데 저게 제복의 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매우 권위적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른쪽 사람들은 좀 유순해 보이죠. 그래서 저것이 조선 총독부가 일제가 제복을 입힌 이유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접근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저 교사들의 이름이 뭘까?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사편찬위원회 가면요, 조선총독부 직원들의 명단이 다 남아 있습니다. 교사들도 총독부 소속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년, 20년 모두 4명, 4명인데 그 이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보면 윤지병, 최의순, 그다음에 지영태. 단 지영태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최의순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3명의 그룹, 이 사람 이름은 대체로 3명 이런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그다음에 이 사진에서 또 이제 계속 파고들라는 거죠. 역사의 진실과 만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해 나가는데 공립 보통학교는요 오늘날 초등학교인데 다 남녀 공학입니다. 남녀 공학인데 왜 이 사진 속에는 7회, 8회 모두 여학생이 없을까? 그 이유는 뭘까? 분명히 남자 학교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시흥공립초등학교 총동창회에 연락해서 100년 기념으로 나온 책을 제가 이제 구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게 1925년도에 졸업사진인데요. 제일 오른쪽에 여학생이 한 명 보이죠. 저 여학생이 최초의 여자로서 입학한 학생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학생이 들어왔으니까 그 이전에는 여학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1919년 7회 졸업생의 졸업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리고 그 8회 졸업생의 졸업생 수가 100년사라는 그 책에 보면요. 15명?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8회는 졸업생 수와 거기에 찍힌 사람들의 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7회 졸업생의 경우에는 20명의 졸업생이 순대 찍힌 사람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더니요. 3.1운동 그 점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찍기 며칠 전에 이 학교가 3.1운동에 호응해서 동맹 휴업에 돌입합니다. 그 기사입니다. 매일신문 기사인데요. 이 학교에 아마 고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 휴업을 주도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주동자들 몇몇은 어떻게 처벌받았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유추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동맹 휴업과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단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통해서 나름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것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 그 시대에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대충 보는 것하고는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죠.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이 제목이 10년 후에 만날 동무입니다. 그 밑에 연도가 나오죠. 1951년 1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1951년 1월 5일 날 찍었으면 그때가 6.25 한국전쟁 중 1.4호태 그 다음날이구나. 그럼 1.4호태 그 다음날에 왜 저 친구들 9명이 왜 사진을 찍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마도 북한군이 이제 서울을 다시 재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학도 의용군으로 나가면서 10년 후에 만나자라고 글을 쓰고 나눠 가졌던 사진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은 전쟁의 후퇴라면서 1.4호태 그때 다급한 상황에서 이런 사진을 찍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서 이 사진을 낙찰받고 사진을 받았을 때 제가 본 것은 앞면만 봤죠. 근데 실제 사진을 제가 받았을 때 뒷면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9명의 사람 이름이 쭉 적혀 있고요. 오른쪽에는 경성역, 서울역의 제1군 대합실에서 이제 찍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제일 왼쪽에 시간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시간 정보가 수화 16년 1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생각했던 거는 10년 뒤에 보자라고 그렇게 찍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사진을 보았더니 1941년 1월 5일 날 찍고 10년 이후에 만날 날짜를 미리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진실은 정확히 1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1941년이 뭐냐? 41년 그해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중일전쟁 때 지원병 사진입니다.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죠. 처음에는 지원병으로, 나중에는 강제 징병으로 갑니다. 강제 징병이 1944년부터 시작되니까 지원병제에 동원된 학생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은 조위에 순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죽었을 때 가진 사람이 가필했겠죠.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1941년도 1월 5일 날 지원병으로 끌려갔던 또는 지원했던 그 젊은이들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10년 뒤에 꼭 살아서 만나자라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과연 10년 후에 다시 만났을까요? 제 생각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일단 한 명은 일단 죽었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다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그때가 다시 6.25 전쟁 한가운데였죠. 어쩌면 이 젊은이들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을 때 누구는 남쪽에 누구는 북쪽에 흩어졌겠죠. 분단되었겠죠. 어쩌면 어떤 이 친구들은 북군으로 싸우고 어떤 친구들은 인민군으로 싸워서 정말 적으로 만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이런 어떤 아픔의 역사가 이 사진 한 장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쟁터에 지원했던 또는 징병으로 갔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제가 수집한 사진들입니다. 이 속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죠. 왼쪽에 있는 사진, 특지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 특지, 이 특지란 말은 특별지원병, 줄여서 특지라고 그러고요. 이 특지에 조선 젊은이들이 일장기를 들고 쓰여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일제시대 때 지원병으로 갔다 그러면 아 친일파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들이 태어날 때부터 일본인으로 태어났고 그들이 군대 갔던 지원했던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친일이다 반일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역사를 보다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수집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의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널려 있다는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고 온 이 일기, 차영근 일기인데요. 한국전쟁 중에 고지전, 하나의 고지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 고지전에서 이 차영근이라는 소대장은요, 깨알같이 여기에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또는 전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기장인데 철도 공사 여행 일기라고 하는 생소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철도 여행 일기가 뭐지?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신기해서 이걸 봤더니요. 자기가 이제 1930년대 울산과 부산 사이의 철도 공사장에 자기가 가서 겪었던 일들을 깨알같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볼펜이란 말이죠. 볼펜이 그 당시 없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이 진하게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실 유심히 봤더니 여기 달력의 속지가 보이죠. 그래서 1971년도에 달력의 뒷면을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서 이걸 쓴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아하니 아주 자세하게 그 철도 공사했던 그 지역의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분은 이 철도 공사 같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을 남겼을까? 게다가 1930년대 아주 옛날 일들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굳이 달력을 뜯어서 뒷면에다가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정숙의 한국전쟁 회고 가사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가사는 이제 운율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이 가사는 펼치면 무려 가로가 1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정숙이라는 이분의 글을 쭉 읽어보면 자기가 6.25 한국전쟁 때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쓰고 있습니다. 10m에 걸쳐서.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이렇게 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람 팔자 몰라요 정숙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인도 아니고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근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봉이라는 사람이 징병으로 일본에 끌려가면 일본군에 끌려가면서 아내에게 남긴 유언장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죽은 옆집 어머 아기 엄마 산모한테 이웃 친구가 위로하는 편지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기록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그 기록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록을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그 자료들이 저한테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처럼 만나죠. 그리고 만나는 순간 저는 그 시대에 접속하고 그 시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마치 비살머니 토기를 통해서 만년전을 보는 것처럼 그 시대를 읽는 것처럼 저는 어떤 하나의 자료를 통해서 그 시대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컬렉터가 되고 싶으냐. 내가 그 시대를 열심히 살았고 내가 그 시대의 기록을 나의 이야기를 그 시대를 남겨놓았으니 네가 그것을 좀 나를 대신해서 증언해다오. 그래서 저는 그 이 자료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먼지를 털어내고 아주 잘 포장해서 따뜻한 시각으로 복원해서 현 당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게 저의 소망 또는 소명의식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 자료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4편의 그 자료를 가지고 책을 한 권을 썼는데요. 앞으로 제가 10년 안에 5권 정도를 쓰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요. 서민들의 열전을 한번 완성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박한 소망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동무라는 지식인이 있었죠. 그는 자신을 책만 보는 바보라고 해서 간서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수집만 아는 바보. 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뭐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자료들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들의 삶을 만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복원해내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그런 우아한 컬렉터가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사료는 아무리 사소한 자료가 있을지언정 사소한 사람도 없고 사소한 역사도 없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물건들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니까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수집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먼저 받아봤는데요. 질문을 볼까요? 네, 먼저 박선영 씨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수집품 중에는 친일인사 이완용의 북글씨와 같은 친일인사에 대한 수집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역사에 관한 수집품을 수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항상 그 좋은 역사와 아름다운 역사만 남길 수는 없는 법이죠. 못나고 때로는 더럽고 때로는 치욕적이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폭넓게 역사를 후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수집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역사에 관한 수집품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예인 씨의 질문입니다. 선생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첫 번째는 수집품 모으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집품 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수집에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보통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예, 수집을 하는 것이 뭐 부자들이라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보통은 이제 생활 공간에서 이제 쓸 비용을 아껴 쓰는 거죠. 아껴서 뭐 예를 들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 골프를 친다든지, 네. 뭐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는 그걸 쪼개고 아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조금 뭐 싫은 소리도 좀 들어 했지만 지금은 이해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제가 그 수집한 물건 중에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아주 귀여운 애기신이 있습니다. 애기신, 아기. 네. 그래서 그 아주 그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된 조그만 애기신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네.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한테 그 꽃신을 뭐 신겨주든 아니면 선물로 주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따님은 이 계획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이번에 알게 되셨겠네요.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강연을 들어보면서 정말 지나치지 말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앞으로도 이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할 때 비행시간의 90% 이상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행기들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죠. 그건 파일럿과 내비게이션이 이 방향을 잊지 않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신의 의도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방향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속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지도 한 장을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